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책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오영수님의 고무신입니다. 이 작품은 어느 봄날 산 기승마을의 엿장수와 식모의 순수하고 애틋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영수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오영수님은 1909년 경상남도 울주에서 태어나 1935년 도쿄 국민예술원을 졸업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만주 등지를 방랑했으며 광복 후에는 경남 여고 교사로 있었습니다. 194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고무신, 원제는 남이와 엿장수가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1955년에 현대문학 창간 멤버로 활동했으며 1959년에 동물들의 세계를 통해 인간세계의 모로를 암시한 개개비로 아시아자유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영수님은 토속적인 생활을 배경으로 향토적인 서정성과 순박한 인간상을 그린 작가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무신, 오영수 보리바디랑의 모이를 줍는 낮다구름만이 이따금씩 들려오는 고요한 이 마을에도 올봄 접어들어 안타까운 이별이 있었다.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 지대가 높고 기완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는 산기슭 마을이었다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은 철수대와 같이 가난뱅이 월급쟁이가 아니면 대개가 그날그날 그날 날품팔이다 밤이면 모여들고 날이 새면 일터로 나가기가 바빴다 다만 어린아이들만이 마을 앞 양지바른 담 밑에 보여 윤선이 오고 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윤선도 보이지 않는 날은 무료에 지쳐버린다. 그러나 이 단조한 마을, 무료한 아이들에게도 단 하나의 즐거움은 있었다. 그것은 날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젊은 엿장수였다. 내려다 보이는 아랫마을을 거쳐 보리바 사이 길로 이 마을을 향해 올라오는 엿장수는 가위를 제각거리면서 자, 여시아 엿, 맛 좋고 빛 좋은 울릉도 호박엿, 처녀가 먹으면 시집을 가고, 총각이 먹으면 장가를 들고, 언제나 귀익은 타령이건만,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고 즐겁고 또 신이 나는 넋두리였다. 엿장수가 마을 앞까지 채 오기도 전에 아이들은 벌써 길목에 쭉 모여서서 개선장군이나 맞이하듯 기다리고 섰다. 그러면 엿장수는 더 한층 가위 소리를 쬐각거리고 길목 돌 위에다 옆판을 턱 내려놓고는 자 어떠냐 하는 듯이 맛보기를 주면 아이들은 서로 다퉈 담을 치고 들여다본다. 그러나 막상 엿을 사 먹는 아이는 좀채 보이지 않고 혹 떨어진 고무신짝이나 가지고 와서 바꿔먹는 아이가 없지는 않으나 그것도 매일같이 있을 리 없다. 아이들은 사 먹지는 못할 망정, 보기만 해도 좋았다. 그 뽀얗게 밀가루를 쓴 엿가락이 가지런히 누워 있는 옆판을 들여다보고 있을 양이면, 저절로 입에 군침이 피고, 마음까지 흐뭇해지는 것이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 있어 엿장수의 존재는 커다란 매력이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엿장수였는지도 모른다. 철수가 막 저녁 밥상을 받자 그보다 먼저 저녁을 먹은 여섯 살짜리 영이와 네 살짜리 윤이놈이 상머리에 와 앉는다. 영이놈이 시무룩한 상을 하고 누가 묻기나 한 듯이 어머니 내가 갔어 한다. 즉, 저희들을 안 데리고 갔다는 불평인 눈치다. 이런 때 저희들을 동정하는 눈치를 보이기만 하면 투정을 부리는 줄 알기 때문에 철수는 시치미를 뚝 떼고, 음, 했을 뿐 더는 대꾸를 안았다. 윤희는 밥술 오르내리는 것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영희는 제 말한 것이 아무 반응이 없어 개면적이 앉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앉은 걸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앉으면서, 아버지? 하고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아줌마가 오늘 윤이 때리고 날 꼬집고 했어. 한다. 철수는 밥을 씹다 말고, 응? 음? 정말? 그래. 하고는 팔을 걷어 보이나 꼬집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작은 놈도 밑이 다진 바지를 젖히고 볼기짝을 가리키면서 애게 애게 때려 하는 것을 보아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의옛 일이었다. 그것은 식모 아이 분수로서 함부로 애들을 때리고 꼬집었다든가 하는 무슨 명분을 가려서가 아니라, 남이가 이 집에 온 이후 오늘까지 한 번이라도 애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또 했다거나 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식모 남이가 저희들 말과 같이 때리고 꼬집기까지 했을 때는 이만 저만한 일로서가 아니리라. 그래? 왜 아줌마가 때리고 꼬집더냐? 응? 한 놈도 대답이 없다. 철수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이를 불렀다. 남이 역시 대답이 없다. 대답은 없으나 마르게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는 들린다. 부엌에서 할 대답을 방문을 열고 서야. 예? 하는 남이의 태도로 역시 여느 때와는 다르다. 철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왜 윤희를 때리고 영희를 꼬집었냐? 아니 때리고 꼬집은 것을 나무람은 아니라 애들이 무슨 저지례를 했느냐 말이다. 그제야 남이는 옆눈으로 영희와 윤희를 한번 흘겨보고는 오늘 뒷개울에 빨래를 간세 영희와 윤희가 제 고무신을 들어다 엿을 바꿔 먹었어요. 어이없는 소리다. 철수는. 뭣이 어쩌고 어째? 하고는 밥술을 걸쳐놓고 남이에게로 돌아앉으면서. 아니 그래 넌 빨래 갈때 신을 벗고 갔더냐? 아니요. 그럼. 집에서 신는 헌신 말고요, 옥색 신을요. 철수는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응? 옥색 신이다? 예. 이 옥색 고무신으로 말하면 바로 작년 8월 대목이었다. 철수가 남이더러 추석 치례로 무엇을 해주면 좋으냐고 물었을 때 남이는 옥색 바탕에 흰 테두리 한 고무신이 소원이라고 했다. 옷은 작년에 지어둔 것이 있다는 말을 철수는 그의 아내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한껏 해야 크림이나 한통 사줄 생각으로 말한 것이 의외에도 옥새 고무실이라는 데는 철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번 해준다고 한 이상 과한이 어쩌니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무리를 해서 일금. 360원을 주고 사 줬던 것이다. 남이는 무척 기뻐했고 그만큼 또그 신을 아꼈다. 제가 쓰는 괴짝 속에 감춰두고 특별한 출입, 일테면 명절날이나 또는 신부름 갈 때나 학교 운동회 때나 이 아니면 좀채 신질 않았고 또 한번 신기만 하면 기었고 비누로 씻고 닦고 했다. 그렇기에 신어서 닳기보단 닦아서 닳는 것이 더 했으리라. 그래, 그 신을 어디다 뒀길래? 마루 끝에 엎어둔걸요. 왜 마루 끝에 뒀니? 씻어서 말린다고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영이와 윤희를 돌아보니 영이놈은 맹꽁이처럼 볼을 부르켜 가지고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윤이놈은 밥상을 노려만 보고 있었다. 남이는 또 말을 계속했다. 지가 빨래를 해 가지고 오니, 골목에서 영이와 윤이가 엿을 먹고 있기에, 웬 엿이냐? 하니까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 달아나는데, 이웃 아이들의 말이, 옆집 순이가 헌 고무식 한 짝을 갖고 와서 엿을 바꿔먹는 것을 보고, 윤이가 집으로 들어가서 신한 짝을 들고 나와, 엿장수에게 팽개치다시피 하고 엿을 바꿔가지고 갔는데, 조금 뒤에 영이가 또한 짝을 마저 갖다주고 엿을 바꿨대요. 남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영이는 눈을 헤뚝거리면서 지가 와 그래 와좀안 주노 와 하는 것은 윤희가 엿을 받고 나눠 먹지 않기에 저도 그랬다는 뜻이다. 이러는 동안 윤희는 밥상에 앉힌 계란 부침을 먹어버렸다. 그래 그 엿장수는 어떤 놈인데 매일 단골로 오는 머리 덥수룩하고 젊은 총각놈 말이지? 음. 철수는 밥상을 내밀었다. 남이는 남이대로. 이놈의 엿장수 오기만 와 봐라. 고 벼르면서 밥상을 내갔다. 영이놈도 슬며시 일어나서 윤희 옆에 가서 잘 작정을 한다. 부엌에서는 남이가 엿장수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셈인지 소전에 바가지 딱 들이는 소리가 요란하다. 철수는, 예, 남아? 신을 도로 찾아주든지, 아니면 새로 사 주든지 할 테니, 바가지 너무 닥들이지 말고, 그릇 조심해라. 그러고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러나 세상이 도둑판이고, 따라서 요즘 엿장수란, 엿 파는 빙자로 빈집을 노려 요강 태야 훔쳐가기가 예사고 심지어는 빨래까지 걷어가는 판인데 신으로 말하면 도둑질에 간 것도 아닌 이상 그놈을 잡고 힐난을 헨댔자 십살이 찾아질 것 같지도 않았다 영이와 윤희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우돗을 벗기고 베개를 베어주고 철수도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다. 밖은 물기 먹은 초여를 딸이 희붓한데 남이는 설거지를 마쳤는지 부엌은 조용하다. 어디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먼듯 가까운 듯 들려오고 밤은 간지럽게 깊어갔다. 남이가 세수 때에 걸레랑 헌 양말이랑 담아 옆에 끼고 막 대문 밖으로 나서는데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들려왔다. 엿장수는 마을 중턱 보리밭 사이 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남이는 대문 설주에 몸을 붙이고 엿장수를 기다렸다. 엿장수는 마을 옆에 오자 한층 더 목청을 높여 자, 떨어진 고무신이나 백철 부서진 거나 삼배속 솟고 떨어진 거나 쬐각 쬐각 저놈의 엿장수 미쳤는가 배고 입속말로 중얼거렸고 마을 아이들은 어느새 엿장수를 둘러쌌다 엿장수가 옆판을 길목에 내리자 남이는 가시처럼 꼭 지르는 소리로 보소! 엿장수는 놀란 듯 힐끗 한번 돌아보고는 탐을 싼 아이들을 해치고 남이에게로 오는데 남이는 입을 셀쭉거리면서 대뜸 내신 네 내놓소! 네 했다. 엿장수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남이를 바라보다 말고 은근한 말투로 신은 웬 신요? 하고는 상대편의 의심을 받을 만큼 희죽이 웃어 보이자 남이는 눈을 까칠해 가지고 잡았대면 누가 속을 줄 아는가 배? 그러나 엿장수는 수양버들 봄바람 맞듯 연식 희죽거리며 뭘요? 그문밤에 홍두깨도 분수가 있지. 남이는 발끈하고. 신 말이요. 신을요? 어제 우리 집 아이들을 깨어간 옥색 고무신 말이요. 엿장수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깨기는 누가? 하고는 한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길날의 우위를 살핀 다음. 낮은 목소리로 그 신이 당신 신이던교? 누구 신이든 내놔요. 빨리. 엿장수는 또 머리를 긁으면서 당신 신인 줄알았으면냐 이놈이 미친놈이 아닌 담에야. 하고 지나치게 고분거리는데 남이는 한결같이 앙사를 부린다. 내놔요 빨리 엿장수는 손짓으로 어르듯 달래듯 가만있소 도가에 가보고 신이 그냥 있으면야 갖다 주고 말고 만일 신이 없으면 새 신이라도 사다 줄게요 염려 마소 하고는 남이의 발을 눈잼하는데 이때 난데없이 굴달란벌한 마리가 날아와 남이의 얼굴 주위를 잉잉 따라 돈다. 남이는 상을 찌푸리고 한 손을 내저 벌을 쫓고 목을 돌리고 하는데 벌은 갑자기 남이 저고리 앞섭에 붙어 가슴 패기로 기어 오르고 있다. 이것을 조마조마 보고 있던 엿장수는 가, 가만. 하고는 한 걸음에 뛰어들어 요놈의 벌이 하고 손바닥으로 벌을 딱 덮어 눌렀다.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스런 순간이었다. 남미는 당황하면서도 기 연저리를 불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함께. 엿장수 소나기에는 벌이 지어졌다. 지킨 벌은 고스란히 있을 리가 없다. 한번잉 소리를 내고는 그만 손바닥을 쏘아버렸다. 동시에 엿장수는 앗! 하고 지었던 손을 펴불며 털며 안감질을 하는 꼴이 남이는 어떻게나 웃었던지 그만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하고 웃어버렸다. 엿장수는 반은 울상 반은 웃는상 남이를 바라보는데 남이의 송곳니가 무척 예뻐 보였다. 남이는 엿장수와 눈이 마주치자 무색해서 눈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살을 쏘아버린 벌이 꽁무니의 흰실 같은 것을 달고 거추장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남이의 시선을 따라온 엿장수 눈이 이것을 보자 그만 그 억센 발로 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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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맘께 다지듯 짓밟고 문질러 자취도 없이 해버리자 남이는 또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아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엿장수는 무슨 발작이나 막 하고 난 사람처럼 맥이 없었다 어깨와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남이가 들어간 문쪽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슬렁 어슬렁 여판께로 돌아왔다. 여판가에는 아이들이 파리때처럼 붙어 있다. 보아하니 윤희는 아랫배 두 손을 붙여 도사리고 앉아 엿을 노리고 있고 영희는 서서 아이들과 어느 것이 굵으니 작으니 하며 퇴퇴거리고 있다. 엿은 애들이 그새 얼마나 손질을 했기에 가루가 벗어지고 노르스름한 알몸이 드러난 것이 따끈한 봄볕에 째어 노그라질 대로 노그라졌다. 이런 엿은 누가 시험삼아 입에 넣어 볼 양이면 단맛보다는 먼저 짭짤한 맛이리라. 엿장수는 아이들과 옆판을 번갈아 보다 말고 무슨 생각에선지 엿을 몇 가락 움켜쥐고는 가위로 때려 부서 둘러싼 아이들에게 한 동강이씩 선심을 쓰는데 그 중에도 영희와 윤희는 제일 큰 것을 받았다. 엿장수는 한쪽 어깨에 비스듬히 여판을 메고 연신 힐끗힐끗 힐끗 철순의 집을 보아가며 다음 마을로 건너갔다. 그러나 해질 무렵 해서 또다시 가위소리가 들렸으나 엿장수는 옆판을 내리지도 않았고 또 아이들도 채해 보이기도 전에 아랫마을로 내려가 버렸다. 다음 날도 좋은 날씨였다. 먼 산은 선잠 깬 여인의 눈시울처럼 자꾸만 선이 희미해오고 수양버들은 아지랑이가 간지러운 듯 한들거렸다. 보리싹은 제법 파릇하고 남양 담밑에는 민들레가 놀란 듯 활짝 피었다. 오늘따라 엿장수는 일찍 왔다. 엿장수가 오는 시간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는 이 마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사건이었다. 또 하나의 일은 한 담배 참식이면 다음 마을로 가버리는 엿장수가 오늘은 제법 아이들과 시시덕거리고 놀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길목 타장마당에서 아이들과 띠뛰기까지 하다가 점심때 가까이 해서야 다음 마을로 건너가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어제 모양으로 엿을 한 동강이씩 주지 않고 가는 것이 퍽이나 섭섭한 눈초리로 뒷골을 바라보았으나 보리쌀 삶을 즈음에서 엿장수는 또 왔고 해가 져서야 돌아갔다.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다. 다만 전날과 다른 것은 영이와 윤희에게 엿을 한 가락씩 지어주고 간 것이다. 동네 아이들은 영이와 윤희가 무척 부러웠다. 날씨는 한결같이 좋았다. 산 기슭 잔디 언덕에는 쑥싹을 캐는 소년들의 색 낡은 분홍 치마가 애틋하게 정다워 보이고, 개울가에는 냉이랑 독새랑 엿기랑 미나리랑 싹이 뾰족뾰족 돋아났다. 엿장수는 한결같이 왔고, 와서는 갈 줄을 몰랐다. 어떤 날은 벙글벙글 웃었고 웃는 날은 애들에게 엿을 나눠 주었으나 벙어리처럼 덤덤히 앉았다가 가는 날은 연맛을 못 보았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엿장수가 오면 엿판보다 먼저 엿장수 눈치부터 보는 버릇이 생겼다. 요즘은 그 텁스룩한 머리에다 기름 칠갑을 해 가지고는 억지로 피서 넘기고 또 옥색 인조견 조끼도 입었다. 날익은 동네 아낙네들이 엿장수 요새 장가갔는가 배고 한라치면 엿장수는 수줍게도 씩 웃으며 그 펑퍼짐한 얼굴을 모로 돌리곤 했다. 하루는 철수가 저녁을 딴 데서 치르고 늦게 돌아오는데 어떤 젊은 사내가 대문 틈으로 정신 없이 집안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철수는 이 놈이 바로 좀 도둑이거나 하고 손 가방으로 궁동짝을 후려치며 웬 놈이냐 하고 고함을 질렀다. 사나이는 그야말로 뱀이나 밟은 것처럼 기급을 하고는 철수를 보자 이내 한 손을 머리로 올리고 꾸벅꾸벅. 저를 했다. 무엇을 훔치려고 노리는 거야? 아 아니오시다. 예예. 예. 저 댁의 강아지가. 예, 해. 예. 강아지가 어째단 거야. 예, 저 아니오시다. 해. 예. 연신 허리를 꾸벅거리고는 비슬비슬 달아나 버렸다. 그놈, 미친놈이군. 했을 뿐. 그 사나이가 엿장순 주를 철수는 몰랐다.밤이면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고, 그런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안방 문을 꼭꼭 걸어 닫았다.어떤 사람은 철수네 집담 밑에서 도둑놈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길목에서도 보았다고들 했다.개울 빨래터에서도 보았고 동네 우물가에서도 보았다고들 했다. 그러나 막상 도둑을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건만 마을에서는 도둑 소문이 자자한 채 달도 바뀌고 제비올 무렵 어느 날 저녁역에 우연히도 남이 아버지가 찾아왔다. 철수네가 남이 아버지를 맨 나중 만나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윤희가 나던 해였다. 그리고 꼭 3년이 지났다. 3년 동안 남이 아버지는 많이도 변해갔다. 머리는 검은 털보다는 흰 털이 훨씬 더 많았고 그 길수만 얼굴은 유지를 비벼놓은 것처럼 주름살이 잡혔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남이 아버지는 내가 달리 온 것이 아님도 하고는 담배를 잰다. 철수대에는 암만 해도 이 영감이 딸을 보러만 온 것이 아니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무슨 일인데요? 새삼스리. 그러나 남이 아버지는 안 그런가요? 내가 나이 70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러고는 담배를 쭉쭉 소리를 내어 빨고 나서, 내가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도, 저 내미마림도 저것을 내산 동안에 짝을 맞춰 놔야 안 되겠는겨. 하고는 또 담배를 빨기 시작한다. 철수는, 그야 짝을 맞출 때가 되면 그래야죠. 한즉 아니올시도 지집애가 나이 열여덟이면 관연했거든요 우리 동네 말임도 나이 올해 스무살 먹은 얌전한 신랑이 있는데 모자 단 둘이고요. 뱃일이고 바닷일이고 입댈 것도 없지요. 철수는 듣다 못해 그래서 영감은 거기다 남이를 시집 보내겠단 말씀이죠? 암요. 그러자 철수아내가 보이소. 나도 스물한 살에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더구나 남이는 나이만 열 여덟이라 뿐이지. 원래 좀된 편이라 숙성한 애들의 열 대여섯 밖에는 안 되는데. 아니, 올 시도. 부모 같고 살림 있으면야 한 해에 두해 늦어도 까딱 없지요. 암, 아, 까딱 없고 말고. 그렇잖아도 스무 살은 안 넘길 작정을 하고 또 그리 준비도 하고 있어 스무 살이라는 말에 남이 아버지는 그만 질색을 하면서, 안 뭐, 무슨 말인교? 당찬심도 하고는 나까지 불키었다. 철수 아내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철수는 손짓으로 맞고 영감 잘 알았소. 그만 건너가서 편히 쉬소. 하자, 그제야 남의 아버지는 안심이 되는 듯 일어서며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게심 더. 안 그런겨? 기왕 남의 권식 될 바야 하루라도 일찍 보내는기 좋지 않겠는겨? 하고 또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건너갔다. 남이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 없이 부엌에서 아침 차비를 하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은 눈시울이 약간 부은 것 뿐이다. 이날 철수내에는둘다 결근을 했다. 철수 아내는 그동안 장만에 두었던 남이의 옷감을 꺼냈다. 그리 좋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저고리감이 네 벌, 치맛감이 세 벌. 그 밖에 자기가 시집올 때 해온 무새 곳 중에서 시속에 맞지 않고 색이 너무 난한 것을 추려 몇벌또 속옷 이것저것 해서 한 보퉁이는 조이 되었다. 아침을 치르고 나서 철수대에는 남이를 불러 갈 차비를 하라고 이르고 그의 아내는 밀쳐둔 보퉁이를 해치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언제 입는 옷이고, 또 이것은 다시 고쳐하고 하면서 일일이 일러주는데, 남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직 설거지도 안 했는데, 하고 일어선다. 내가, 내가 할 테니 그만두고, 어서 머리 빗어라. 그리고 옷은 이걸 입고, 벗어는 요전번에 신던 것 신고, 그러나 남이는 물도 안 길었어요. 하고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만 돌아 요새 물이 달려서 일찍 가야 해요. 그러자 건넌방에서는 남이 아버지가 남아, 준비 다 됐나? 차 시간 놓칠라. 속히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남이는 건넌방 쪽을 흘겨보고 가고 싶거든 혼자 가지 하고 중얼거리면서 또 밖을 나가려는 것을 이번에는 철수가 불러들여 가 보고 마탕 창커든 다시 오더라도 가도록 해야지 차 시간도 있고 하니 빨리 차비를 해라 하고 타이르는데 남이 아버지는 벌써 뜰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 남이는 그제야 낯을 씻고. 제가 일상 쓰던 물건들을 챙겼다. 크림통과 가루분통이 하나씩. 그리고 한쪽 모가 떨어져 삼각이 된 거울이 한 개. 얼레빗과 찬빗. 그 밖에 숯본. 골무, 베갯모. 색 헝겊. 탕색이 허드레옷에서 그것도 한 보퉁이가 실하다. 분홍 치마에 흰 반호장 저고리를 입고 빨근때가무들랑말락한 버선을 신은 남이는 딴 사람같이 이뻐보였다. 어디다 내세우더라도 얌전한 색식감이었다. 남이 아버지는 대문짝에 담뱃대를 딱딱 두드리면서 헛기침을 하는 것은 빨리 나오라는 재촉일게다. 철수 안에는 이모 저모 옷맵시를 보아주고 어서 가거라. 너 잔치 할 때는 너 아저씨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꼭할 테니. 그러나 남이는 한 마디 인사 말도 없이 영희와 윤희를 찾는다. 골목에 나가 놀고 있던 영희와 윤희는 남이의 달라진 모양을 보고 눈이 둥그어져서아지마 어디 가노 하고 묻는다 남이는 대답도 않고. 두 아이를 데리고 건넌방으로 들어가 영희와 윤희를 세운 채두 팔로 가도 안고 윤희야 아지마 가만 네 빠빠 누가 줄꼬 하자 영희가 또 아지마 어디 가노 하고 묻는다 남이는 목면 낮은 소리로 우리 집에 간다 그러나 영희는 거짓말이다. 이거 너 거짓 아니고 뭐고 하고 팔까지 구르며 짜증을 낸다. 갑자기 윤희가 그 덥적한 입을 삐죽거리면서 억실 억실한 눈에 눈물을 한방 가둔다. 남희는 지긋시 팔에 힘을 준다. 윤희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남희의 자줏빛옷고름에 얼룩이 진다. 바로 이때다. 골목에서 엿장수 가위소리가 들려왔다. 남이는 재빨리 윤희를 업고 영희의 손목을 잡은 채 밖으로 나갔다. 남이 아버지는 벌써 저만치 철수와 하직을 하면서 내려가고 엿장수는 막 철수네 집 앞에서 대문을 나서는 남이와 마주쳤다. 엿장수는 얼빠진 사람처럼 남이를 바라보는데 남이의 눈에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다. 남이는 유니를 업은 채 허리를 굽히고 몸을 약간 둘러 치맛자락을 걷고 빨간 콩주머니에서 10원짜리 두 장을 꺼내 엿장수를 주었다. 엿장수는 그제야 눈을 돌려 남이와 돈을 번갈아 보다 말고 신문지 조각에 엿을 너댓가락 싸서 아무 말도 없이 돈과 함께 내민다. 남이는 약간 망설이다가 역시 아무 말도 없이 한 손으로 받아가지고는 영희를 앞세우고 안으로 들어왔다. 엿장수는 멍하니 대문만 쳐다보고 있다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나서 옆판을 둘러매고는 혼잣말로 꽃노름을 가면 자진의 골짜기지. 그럼 한 걸음을 앞서 울음고개로 질러가면 되겠지. 이렇게 중얼대면서 엿장수는 빠른 걸음으로 단모퉁이를 돌아 울음고개로 향해 갔다. 자진의 골짜기는 이 금방 사람들이 단골로 가는 봄가을의 놀이터다. 남이는 그 엿장수에게서 받은 엿을 영이에게 둘, 윤희에게 둘, 각각 손에 지어주고는한 동강이 잘라 입에 넣고는 손수건으로 윤희 눈물 자국과 영이 코밑을 닦아주고서야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영이와 윤희는 엿먹기에 여념이 없었다. 철수 아내는 보통이 한 개를 들고 따라 나오면서 남이에게 귓속말로 무엇을 일러주고 이래서 남이는 떠나간다. 다만 한 가지 철수대에게 수수께끼는 마을 중턱에서 남이를 보내고 서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는데 남이가 어이한 옥색 고무신을 신고 가는 것이다. 더구나 한 번도 신지 않은 새것을. 철수대에는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도로 물어본 달 수도 없고 해서 그만두었다. 보리밭사이 조그만 언덕길로 옥색 고무신을 신은 남이는 갔다. 자진의 골짜기로 꽃노름을 가는 줄만 알았던 엿장수는 난데없는 영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 광경을 우릉고개 위에서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남이 자신이야 알리도 없었다.